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월 12일 수요일 말씀의 실체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밑줄 친 부분은 어제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가장 관련 있는 문맥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어지는 다음 두 구절은 짧은 여담이며 그 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디모데에게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지 보여줍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첫째로라는 말은 이것이 선한 싸움에서 우선순위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이 일을 개인적인 요구사항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기간 이것을 명심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그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 곧 돈, 재산, 명예,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여러 나라의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오랜 기간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교회가 자신의 책임을 깨달았고 이제 그에 대해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동하여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도록 부름받았으며 그 명령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첫째로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당신이 다른 것들, 즉 가족이나 사업이나 재정 등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올 때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을 파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군사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크리스 목사님의 생중계 기도에는 쉬지 않고 계속되는 기도 마라톤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제사장적 직분을 수행하는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의 지시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결단과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건가? 두 번째는 나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갈 건가? 초자연적인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건가?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건가?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살아갈 건가? 아니면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건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문제가 해결되는 삶으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구원을 위한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 발판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오로지 내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 남편과 아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나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기에만 온통 집중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열정이 예전처럼 불타오르지 않고 식어버리죠. 말씀을 향한 또 예배를 향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감사와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냉랭해지고 예전 같지 않다고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죠. 우리의 목표가 42.195km가 아니라 이미 1000m를 달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1000m를 다 뛰고 나니까 더 이상 달려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오늘 말씀의 실제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의 우선순위를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이 변화되도록, 그들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지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죠.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원수 마귀의 대적의 속임수와 간사한 역사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알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때로는 교회에서 라인을 통해서라든지 또 카카오 통을 통해서라든지 다양한 온라인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서로를 연결하고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배당에서 아니면 특정한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영혼들을 위한 사역과 기도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안 해요? 그리고 왜 우리 셀에서는 이런 것들을 안 해요? 왜 어떤 우리 리더들은 이런 것들을 잘안 해줘요? 이렇게 엉뚱한 것에 집중하며 엉뚱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면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이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고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제사장의 사역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온 세상의 모든 육체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빛이 그들의 심령을 비춰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온 세상의 모든 육체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빛이 그들의 심령을 비춰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